날씨나 국제유가 같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올해 근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부터 7월까지 6.8%를 기록한 뒤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총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식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면서 장기적인 물가의 기저 흐름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향후 서비스 소비가 늘고 있어 앞으로 상승률이 더 낮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옵니다.